안녕하세요. 지플레리 이지연입니다. 오늘 그린레터에서 만나볼 꽃은요. 스위트피입니다. 콩과의 덩굴 식물인 스위트피는 향기로운 완두콩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. 완두와 줄기나 꽃 모양이 흡사해서 우리나라에서는 꽃 완두라고 불리기도 해요. 물론 식용보다는 관상용으로 재배되는 꽃입니다. 스위트피가 세계적으로 주목받게 된 건 1901년 영국 황제 에드워드 7세 대관식 때 왕비의 옷에 장식이 되면서부터라고 해요. 이 꽃이 선택된 이유는 바로 그윽한 향기와 아름다운 색감 때문이었다고 합니다. 요즘은 색도 굉장히 다양해졌고 수입되는 꽃들을 보면 꽃도 크고 길이도 길어져서 꽃다발을 만들거나 긴 작품을 만들 때도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이 되고 있죠. 그리고 이렇게 날이 따뜻해지면 시장에서도 스위트피와 또 덩굴을 같이 만날 수 있는데요. 제가 생각할 때 스위트피는 꽃만큼이나 덩굴도 굉장히 매력적이어서 저는 가끔 덩굴이 필요해서 오히려 스위트피를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어요. 이렇게 시장에서 덩굴이 있는 스위트피를 가지고 오면 일단 꽃과 덩굴을 좀 분리해서 정리해 놓는 편이에요. 이렇게 정리하면서 꽃향기를 맡는 것도 스위트피가 주는 행복 중에 하나겠죠. 스위트피는 우리에게 그렇게 친숙한 소재는 아니죠. 그래서 오히려 이런 멋진 덩굴이 꽃 사이에서 살짝 보여질 때 더 특별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. 스위트피의 긴 줄기를 다 이용해도 좋지만 이렇게 짧게 잘라서 공간을 메워주는 역할로도 사용하는데요. 이런 형태를 알 수 없는 살짝 레이스 같은 느낌이 섞여줄 때 전체적인 꽃 스타일이 굉장히 고급스럽게 느껴지기도 하고요. 덩굴도 짧게 잘라서 긴 건 또 살짝 올라오게, 짧은 건 꽃 사이에 붙이게 꽂아주면 그 자체로 아주 멋진 프렌치 스타일의 꽃을 만들 수 있는 거죠. 제가 학교를 다닐 때 교과서에 실렸던 피천득님의 인연이라는 수필에 스위트피가 나왔어요. 어린 아사코가 마당에서 스위트피를 꺾어다 주었고 작가는 스위트피를 보면서 어린 아사코를 떠올리죠. 꼭 그래서는 아니겠지만 스위트피는 추억이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어요. 꽃을 보면서 누군가를 떠올릴 수 있다면 앞으로 여러분은 스위트피를 보면 누굴 생각하실 건가요?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예쁜 꽃으로 여러분 만나러 올게요. 그때까지 건강하시고요. 감사합니다.